지금 시간은 2시 52분. 저는 이 새벽에 곧 흔들어 찍깁니다. 오늘은 마지막, 이번 주 마지막 음악 방송이 있는 날인데요. 인기가요 사전 녹화기가 있습니다. 말도 잘 안 나오네. 잠을 자면은 절대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안 자고 뭐하니 나보고 잘 수 없어요 여러분. 왜냐면 지금 여기 인기가요 사전 녹화. 언니 왜 이거 없었어? 우리 선생님이 제 커트 머리를 없애버렸어요. 왜 없었어? 왜 없어져? 자꾸 걸려가지고. 여기 이만 반 짝대기는 안 걸려? 이렇게 넣을 거야. 이거 먼저 하. 근데 내가 이렇게 한 가닥이 더 걸려.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나. 그리고 우리 뮤비 때는 이렇게 했는데? 이렇게 많이 해도 돼? 응. 왜 안 해? 너 불편하다. 아, 불편한 게 아니고 이 머리도 풀리고 여기도 풀리면 둘 다 사자 같아가지고. 이렇게 풀리면 괜찮다는 거지?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마워, 반겨줘서. 2분이 지난 안녕 2시 54분이고요 저 1시간 뒤에 이제 사전 녹화를 하러 들어가는데 오늘 마지막 인기가요를 잘 마무리를 하고, 원래 인가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지 그 다음 주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거든요. 머리 자르기 전에는 댓글에 와 스태프분들도 너무 힘들겠다 유유유 이렇게 왔어. 맞아요 여러분들, 제가 저런 아예 똑같이. 그리고 쌤들은 저보다 더 대박인 건 30분 먼저 움직이십니다. 그래서 잠을 진짜 잘 수 없다는 뜻이죠. 어제는 점점 빨라졌어요. 4시 반, 이제 3시 반, 2시 반 이렇게. 아, 2시 반이래. 2시. 점점점 빨라졌어. 다음 주 막 1시 이런지는 않겠지. 웃음이 나와요. 웃음이 나오고요. 오늘도 사전 녹화를 잘 해보도록 할게요. 저희 헤어쌤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은 아마 머리를 못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센스 있게 제가 내려서. 너무 입만 보여줬나? 아 졸려. 다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일찍 주무시고 일어나서 거시기 뭐냐 인기가요 보세요. 요즘에 누가 본방 뭡니까? 찾아서 보는 거지. 본방사수라는 식상한 말은 하지 않겠어. 그치 서금아. 여러분들 다들 일어나서 제가 오늘 2시
부터 나와가지고 이 새벽 사녹한 인기가요 사전 녹화를 꼭 봐주세요. 화이팅. 이따가 시간 나면